나중에 뺏어 이렇게 들 거야. 지금 약간 좀 홀리한, 맞다. 약간 홀리하고 제가 이렇게 변해가는 과정을 좀 보여드릴게요. 홀리해지는 과정을. 기대 많이 해주세요. 아, 잠자리가 안 들려. 어우, 뭐야, 막 다 있어. 날파리. 네, 지금 딱 좋아요. 좋겠다, 흰색 잘 어울려. 됐다. 오, 이건 근데 진짜 흰색이 잘 어울린다. 이 꽃이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되게 홀리한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고도 사실 흰색인데 마냥 밝지도 않은 그런 묘한 좀 분위기를 연출했던 것 같아요. 이러고 시골길 걸으면 진짜 귀신이죠. 웃음이 떨어질 것 같아. 웃으면 안 되지. 아니, 다시 붙여도 돼요. 홀리한 것과 정반대의 모습, 크리미널과의 연장선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 액트2 작게 사진이 조금 재밌는 게 프롤로그 액트1, 액트2가 이제 하나의 소설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약간 지옥신 같은 그런 느낌에서 이제 아까 하얀색으로 홀리해지는 과정을 이번 액트2에 담아낼 예정입니다. 사제 같은 느낌도 나고 이런 십자가나 이런 것들이 그런 과정들을 극대화해서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포인트는 이제 머리도 뭔가 이렇게 딱 붙이고 정갈하게 하고 이런 액세서리나 의상으로 힘을 팍 준 느낌? 그리고 이렇게 포인트로 뭐 얼굴에 붙이기도 했는데 떨어질 것 같아요. 네. 나 가만히 있어? 바로 왔다. 네, 됐습니다. 구강샷 보실게요. 네. 얼굴 보였네. 네. 이 정도로 잘 보이는지 몰랐네. 난 앞에 안 보여가지고. 뭔지 알지? 다리 일로 꺼내가지고 이렇게 하고 애들 놀래기 때문에 뭐 이러고 그래놓고 등골에 쩐다고 짱다고. 너무 추워요. 밤 되니까 점점 꽃 추워. 빠졌다. 내가 해볼까 그냥? 왜 이렇게 걸리냐? 제가 안녕. 지금 밑에 있으면 봐. 네. 네. 얘가 너 반대로 빠는 거. 네, 됐습니다. 이제 내려갈게요. 미용실에서 여기 여기 잡지만 있으면 되겠다. 머리 얼마나 걸려요? 이렇게 못생길 거야? 넌 진짜 못생겼다. 다행히 진사도 좀 찍고. 네, 일단 오늘 그 첫 촬영이었는데 이제 이틀 나눠서 찍을 거예요. 낮에 이제 와서 이제 점점 밤까지 이게 보내가는 과정을 이제 찍었는데
오늘 착추착인데도 되게 좀 많이 찍은 것 같아요. 아까 좀 홀리한 느낌? 그런 느낌과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그 홀리한 과정까지 가기 전의 모습. 그리고 사실 그 중간 단계에 또 옷이 있을 건데 다음번에는 매일 모레는 아마 여러 가지 착으로 입지 않을까 싶네요. 개인적으로 아까 그 방금 찍은 그 빔 프로젝트 사진들이 그 담고 있는 메시지가 미팅 때도 뭔가 예전에 있던 나의 모습을 깨부수고 뭔가 다시 새롭게 시작한다라는 뭔가 메시지를 담고 싶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크리미널 때도 얘기했던 그 데미안 구절 중에 막 R은 세계에서 나오려고 한다 그 구절처럼 뭔가 조금 이번에 제 자신의 제 1막을 끝내고 제 2막을 다시 시작을 알리는 포부가 담긴 앨범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궤도 때 있었던 사진과 그리고 정규 1집 프레시드 앨범에 있었던 사진 이제 이렇게 두 가지 앞에서 찍었는데 둘 다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성이 만든 자는 투영 본능을 타고 자라 깊은 곳에 핀 꿈이여 밤을 아는 채로 뒤덮치는 채로 내 안에 언던던더 언던던더 아름다운 실루엣 감미로운 voices 나를 미치게 하지 You are my messiah You are my man Killing me 내가 상상하는 그건 아니겠지? 저거 탄다고? 난 탑주어요? 무슨 하고 싶어 진짜 안 근데 저거 저기까지 어떻게 가지? 역시 다 나눠주고 인터넷인데 다 보여줬어 실패까지 다 그래서 다 입고 있었던 거 파란 색깔로 나도 남색이랑 검색이랑 두 개였어. 병력만 파란색, 진경이랑. 인원수만 체크해가지고 나 얼마야 이렇게 딱 얼마예요 이렇게 딱 보여주고. 근데 스태프들 선생님 스태프 다 돌렸어요 얘는. 저 이번 크리스마스 때. 어 기대할 거. 아 옷이 참 따뜻하네. 다시 한번 노린다.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같아. 누가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포근하게 이렇게 감싸주는 거. 확 감싸네. 이거 안무 뭐였더라, 이게.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 옷에 먼지가 많이 붙었다. 이게 더 따뜻하네. 몸이 세팅이 아직 여름이야. 잘해준 거예요? 잘해준 거예요? 네.
쟤 뭐해? 청소하는 팀. 어? 팀이 청소하고 있어. 팀이 다 믿게 만든 순간 그 이상의 나를 던져 날 타고 흐른 푸른 그 빛이 너와 날 마주할 때 그 안에 물든 감정은 모두 무한의 범위가 돼 내 세계 속에 가장 눈부신 저때껏 너란 존재 오늘 또 둘째 날 촬영이 끝났는데 야외 좀 촬영이 많았어요. 그리고 사실 여기가 샤이니 드리러가 그 앨범 자켓 촬영을 했던 곳이더라고요. 이제 와서 보니까 그때도 좀 생각나면서 뭔가 지난 기억들 이런 것들을 되게 좀 많이 떠올릴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기 물 위에 세트까지 이렇게 지어가지고 촬영하기도 하고 카메라 설치까지 안에 해놨어요. 그래서 모니터에 비추는 저를 막 제가 보기도 하고 하면서 찍었는데 뭐 되게 조금 재밌는 기법이었던 것 같고 무엇보다도 아 날씨가 점점 추워져가지고 큰일 났네요. 그리고 아무쪼록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고 감기 조심하시고 제 앨범 이데아 액트2 많이 사랑해주시고 제 첫 번째 서막이 이렇게 끝이 나니까 여러분들 너무 슬퍼하시지 마시고 저희 또 새로운 시작을 기약하면서 이번 활동 열심히 즐겨주세요. 감사합니다.